제2장입니다. 블록체인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왜 블록체인이라고 불릴까요? 블록체인은 블록을 서로 체인 연결했단 말입니다. 블록은 데이터를 말해요. 어떤 데이터 블록, 데이터 뭉치예요. 데이터 뭉치를 서로 사슬처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마디에서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전체가 다 끊기게 되죠. chain rule 할까요? 이미지 보면은 chain rule 수학적 공식만 나와 있군요. chains 이게 chain이죠, 그죠? chain인데 이 cha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한 마디, 이 마디 하나 하나가 블럭이에요. 블럭 이렇게 서로 블럭이 연결돼 있는데. 어느 한 블럭의 데이터가 위조나 변조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 체인이 딱 끊겨요. 체인이 딱 끊기면은 끊긴 체인은 이거 하나지만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가 다 끊기게 되죠. 그죠? 어느 한 군데만 끊겨도 그 체인은 끊긴 체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블록체인인데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은 요 데이터 뭉치에 이만큼이 블럭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트랜잭션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트랜잭션은 홍길동과 성춘향이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렌트카를 빌린 거예요. 렌트카를 빌리면서 계약을 하겠죠. 그 계약을 한 정보, 성춘향과 홍길동이 3박 4일 동안 렌트카를 빌리겠다. 요금은 얼마다. 반납시간은 언제다. 차종은 무엇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그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으면은 그 데이터로부터 해시라고 하는 걸 뽑습니다. 해시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어떤 암호예요, 암호. 그 데이터가 다르면은 해시도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데이터에는 반드시 그 고유한 해시라고 하는 16비트 숫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해시도 바뀌게 돼요. 지문 비슷하죠, 그죠? 사람의 지문. 그렇게 해서 어떤 제주도 렌트카 정보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호텔 예약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성산 170에 올라갔던 것도 있을 거고 이 트랜잭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뭉쳐서 이거 전체로부터 또 해시를 뽑아요. 그게 이 해시입니다. 위에 있는 이 해시. 그죠? 그러면은 개별적인 글의 하나하나도 해시를 뽑고 이 글들을 뭉친 데서 또 해시를 뽑고 이 해시는 절대로 위조나 변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그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해시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성춘향과 어떤 홍길동의 어떤 여행이 있었던 그런 정보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을 블록으로서 딱 기록을 한 거예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이번에는 임꺽정이 제주도에 혼자서 자전거 사이클링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빌린 트랜잭션 있죠. 그리고 어디 뭐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간 또 숙박 뭐도 있겠죠. 그리고 맛있는 무슨 제주도의 그 무슨 뭐라 그러나요? 고기 국수 먹은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또다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죠?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글에서도 역시 해시를 뽑고 이 전체에서도 해시를 뽑는 거예요. 전체를 해시 뽑는데 여기서 꼼수가 들어갑니다. 어떤 꼼수가 들어가냐니까 이전에 뽑아놨던 해시 있잖아요. 요걸 여기다 싹 끼워넣는 거예요. 그죠? 끼워넣어서 해시를 뽑아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데 성춘향과 춘향이와 홍길동이 제주도에 다녀온 사실을 좀 지우고 싶다. 그 좀 어떤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 정보를 지우고 싶다 해서 그 트랜지션을 싹 뺀 거예요. 여기 있는 트랜지션을 빼거나 아니면은 그 홍길동과 성춘향이 간 게 아니라 홍길동과 뭐 그 친구인 누구 장발장이 같이 갔다 이렇게 이름을 싹 바꾸는 거죠. 성춘향 지우고 장발장 이렇게 적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바뀌잖아요.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해시가 바뀌게 돼요. 16진수들입니다. 전부 다 16진수 32개가 나와요. 128비트니까 32개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나오는데 이 해시가 바뀌게 되죠, 그죠? 그럼 이 해시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들어가 있는 요 블럭이 해시가 바뀌게 되잖아요.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해시도 또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체인 이펙트, 사슬 효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블럭을 가지고 있는 이 블럭도 마찬가지로 해시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전 이 블럭이 있던 이전에 있던 1574번이면은 1573번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572번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이후에 있는 것들만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해시 메커니즘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 쓸 수 있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예요. 어떤 경우냐니까 파블릭, 비트코인 같은 경우 파블릭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업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기업에서도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기업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Permissioned Network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블록체인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Permissionless, L-E-S-S, Permission이 없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Permissioned Network을 블록체인을 기업에서 적용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Shared Ledger에서 모든 참여자들, 기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정말 죄송합니다. 기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어떤 레저를 공유한다는 것이 한 가지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퍼미션을 따로 할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퍼미션을 할당하냐니까 과장이 볼 수 있는 데이터, 부장이 볼 수 있는 것, 사장이 볼 수 있는 데이터 이걸 다 따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디지털 서티피킷이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장부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정보와 볼 수 없는 정보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퍼미션드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겁니다. 파블릭 네트워크, 비트코인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뭐냐니까 어떤 여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합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과장과 대리와 부장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대리 서명 있고 과장 서명 있고 부장 서명이 있어야지 어떤 문서가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컨센서스입니다. 그걸 이제 멀티 시그너처라고 얘기해요. 그냥 혼자 아니라 누구 어느 한 직원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문서와 그렇지 않고 여러 직원들이 서명해야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문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Proof of Stake도 있습니다. Proof of Stake는 뭐냐니까 이해관계가 큰 사람이 좀 더 큰 투표권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주주총회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그 주주들이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투표권을 1표 1주 1표식으로 한다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많은 투표권이 주어지고 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투표권이 적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럼 홍길동은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임꺽정은 1주 가지고 있다. 그럼 홍길동은 100, 임꺽정은 1 이렇게 의결권을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 여론조사 했을 때 홍길동이 한 표 행사한 것은 100의 가중치를 주고 임꺽정이 한 표 행사한 것은 1의 가중치를 주는 것이 Proof of Stake입니다. 반대로 Proof of Work도 있어요. 이건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삽질이에요. 삽질. 누가 더 삽질을 많이 했는가, 누가 땅을 더 많이 팠는가에 따라서 진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roof of Stake 같은 경우는 주로 의사결정, 그죠? 의사결정 여러 가지들 중에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뭐 같은 의미이죠. 생략하겠습니다. Proof of Work는 누가 더 많은 돈을 썼는지,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내놓은 결과가 맞다고 쳐주는 거예요. 이게 Proof of Work입니다. 그러면 가짜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나요? 가짜를 만들려면 진짜를 만드는 사람보다도 땀을 더 흘리면 가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가짜가 진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한 명이 있고 가짜를 만들려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 둘 다 1대1이다. 그러면 승부가 안 나요. 그러면 블록체인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그런데 사람이 1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100만 명이 있고 전부 다 너희들 진짜를 만들어 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럼 100만 명 중에서 진짜를 만들어 라는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90만 명이 있고, 아니야 나는 나대로 해볼래, 나는 가짜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있다. 그러면 90만 명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죠. 9대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니까, 사람들을 100명, 1000명, 1만명, 100만명을 모아놓고 이 길로 가라 라고 지시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률적인 확신 위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누가 쿠데타를,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쿠데타에 가담하는 병력보다 그 쿠데타를 제지하려고 하는 병력들이 항상 더 많아요. 차이점은 뭐냐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병력은 조직화되어 있고 쿠데타를 막으려고 하는 병력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결국 쿠데타가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음에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라고 하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 이건 뭐냐니까 이건 상당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건 나무 위키에서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뭔지,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는데 그 성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러싸고 장군들 10명이서 비잔틴 성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군들 속에 반역자가 있어요. 어쩌면은 사령관이 반역자일 수도 있어요. 누가 반역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내일 아침에 공격하고 이렇게 파발마 말을 보내서 다 이렇게 내일 아침 공격한다고 정보를 알려줬는데, 근데 그 중에 반역자가 있어가지고 나는 공격 안 할래 하고 싹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리게 되면은 인원수가 얼마 안 되게 되면은 그건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격은 성공 못하고 허블락에 깨지고 후퇴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내일 아침에 우리 뭐 후퇴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란에 참여한 장군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서류를 위조한다거나 혹은 파발마가 달려가는데 그 파발마 전달하는 병사를 납치해서 가짜 문서를 전달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기술적으로 막을 메커니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상식적으로는 없죠. 상식적으로는 없는데 어떤 방법을 너희들이 광고를 해봐라. 그런 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란 반역에 참여하는 장군들이 있다 하더라도 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카톡방, 단체 카톡방을 오픈해서 단체 카톡방에서 얘기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 중에서 단톡방 있죠. 단톡방은 비잔틴 폴트 토러런트 시스템이 됩니다. 그럼 비잔틴 장군들은 단톡방을 쓰면 돼요. 카톡. 그러면은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비잔틴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을 막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역시도 나름대로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냐니까 프루프 오브 워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 모였는데 100만 명한테 전부 다 내일 아침에 어디 모여 그러면은 적어도 50만 명 이상이 모인다는 거죠. 50만 명 이상이 모이면은 성공입니다. 50만 명 이상이 모이면은 무조건 성공하게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프루프 오브 워크입니다. 50만 명 이상 모이면 왜 성공하느냐? 그거는 별도의 또 이 알고리즘이고 별도의 이유입니다. 어쨌거나 이 블록체인 메커니즘 자체는 과반수가 모이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게끔, 공격에 성공할 수 있게끔, 비잔틴 성을 공격하는데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단톡방이 없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니까 계약을 정하는 거예요. 얘가 나와 있습니다. 코프리 본드 트랜스퍼를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어떤 파생상품의 경우에 특히 많이 써요. 파생상품을 딜리버티브라고 얘기하는데
딜리버 팀은. 그러니까 내일 내년에 강수량이 얼마 이하이면은 뭐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얼마 이상이면은 네가 나한테 돈을 달라. 이게 파생상품이에요. 그리고 채권 이자율도 마찬가지죠. 미국 국채금리가 내년에 얼마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너한테 얼마를 주고 반대면은 너가 나한테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 다 파생상품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에 의해서 계약이 이행되는 것을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니까 프로그래머를 짜요.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해서 셀프 엑시큐팅에서 이 코드를 실행하는 서버가 따로 있어요. 그 서버가 실행해주고 그 비용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셀프 임펄싱은 스스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실행하고 스스로 강제한다는 것은 실행을 같이 한다는 것. 이걸 서로 구별하기는 좀 애매한 개념입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보험도 마찬가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할 수가 있죠. 이행 중에 내가 만약에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병원을 가게 되면은 보험금이 지급되게끔 미리 계약을 작성해 놓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병원 갈 일이 생기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이 계약이 실행되도록 구성되는 거예요. 서버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어떤 구성을 하게 된다면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블록체인을 나는 한번 우리 회사에도 적용하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블록체인의 유저가 될 것인가? 누가 될까요? 직원들이죠. 그리고 레귤레이터는 누가 될 것인가? 그 직원들이 블록체인 우리 네트워크를 잘 쓰는지를 누가 감시 감독할 것인가 말이잖아요. 기업의 어떤 감사팀을 하나 만들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 누가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개발자들 뭐 용역을 주든가 외주를 주든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역시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되면은 이걸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돌리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 서버 외주로 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컴퓨터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 장치. 스마트폰을 쓴다 그러면 스마트폰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성해야 될 거예요. DB. 그죠? 기록을 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셀티피킷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과장대로. 부장, 대리, 등등 직급에 따른 보안 등급 요걸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요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